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제주교차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뭐 빗방울도 또 오늘 오락가락 했었고 제주지방도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지난주 경마가 거의 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예상가들의 무덤이다. 아,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뭐 그런 와중에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럴 때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또 죽 쓰는 사람도 있고 예상가라는 게 이렇게 좀 성적에 좀 많이 부침이 있는 그런 직업이 또 예상가고 또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 또 예상가의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주에 잘했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고 또 못했다고 기죽지 않고 그렇게 예상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5월 28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승부처 2, 3, 7, 9, 12 2, 3, 7, 9, 12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7경주, 9경주, 12경주, 3개 경주인데요. 요 7경주, 9경주, 12경주는 바로 어제 매주 수요일 날 제주경마 예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서 수요 프레쉬라는 방송으로 제주경마를 여러분들께 미리 보는 공부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언급을 한 그 승부처 다 여러분들께 암시를 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7경주, 9경주, 12경주가 모두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어떤 마필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철의 실전 배팅 UCC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어제 했던 수요 프레쉬 라이브 제가 기억에 아마 그 러닝타임 88분인가요? 그러니까 9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상방송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90분 정도부터 아마 틀면 예상방송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는 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예상만 듣고 싶은 분들은 한 88분, 한 90분 정도부터 될 겁니다. 자,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 간혹 또는 유저분들 중에서 간혹 뭐 마번을 감추니 어쩌니 뭐 승부처에는 마번을 공개를 하니 안 하니 뭐 누가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조철은 안 하면 안 했지 이왕 풀어드리는 거 뭐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요즘 조철 주변에 이런저런 잡소리가 좀 들리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 그래도 제가 그랬죠. 어제 급이 맞아요. 뭘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미친 개가 하나 뭔 소리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돈만 따먹으면 됩니다. 자, 2, 3, 7, 9, 12 메인이 7경주, 9경주, 12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뭐야? 제가 느낌이 좋아요.
이게 원래 한주 폭망 폭삭한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는 방방 날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공부한 거하고 이렇게 사전 인기도 하고 딱 보니까 마저 떨어져요. 그 마저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복병마라고 생각해서 뽑아놨는데 이게 조철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예상가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런 배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배당의 메리트가 좀 없는 경주고. 제가 뽑아놓은 복병마가 역시나 복병마로서 안 팔릴 때, 그때가 승부로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조철이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께 수요일 날 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도 현장 가시면, 야, 이거 조철이가 요거 복병이라 그랬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복병이야. 그러면 배팅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야, 이거 조철이가 복병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인기 1, 2로 팔리고 앉았어. 그거는 복병의 역할을 상실을 한 거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조금 내려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배팅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철의 예상을 참고하시는 분들께, 물론 뭐 마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번에다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그런 거를 실전 배팅을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조철의 징검다리 UCC 방송입니다. 요 경주를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할 건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첫 승부처 2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자, 총 10마리가 출주한 600만 원 이하짜리 경주인데요. 자, 이번 2경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아드린 이유는 박정광 기수가 탔고 뭐 제주에서 제일 잘 나가죠. 박정광이 제일 열심히 타고 기승력이 기승술이 제주 경마장 기수 중에서는 제가 박정광이가 제일 난것 같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승 스타일을 가진 기수 한 두세 명. 자꾸 내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니까 괜히 인신공격 같아서 그냥 이름을 앞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실 테니까. 뭐 잘하는 기수는 얘기를 해도 되죠. 자, 2번 천산수라는 마필이 이게 아마 인기 대가리까지 갈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별볼일 없는 마필들이 있고, 뭐 7번 마 웅진 리더 말고는 2번 마 천산수 아마 요게 2번 게이트고 박성광이 탔고 선행까지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2번 마 천산수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다. 비록 800m 경주 거리지만은 이게 지금 이놈저놈 뭐 많이 팔리는데 안쪽에 있는 1번 마 표효 요거 조금 팔릴 거예요. 능검시에 약간의 추입력을 보여줬고 3번 마 우리 시대도 이게 직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에 약간 그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습니다. 요거 이경주 지금 이경주죠. 이게 우리 시대라는 마필이 여기서 인기 2위 대끼리가 팔리고는 약간 얼레벌레 하는 그런 기승수를 보였어요. 근데 여기 4월 9일 날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박기영 기수긴 하지만 박기영 기수가 계속 타왔던 그런 마필이고, 네, 이거 3번 마 우리 시대. 그 다음에 또 팔리는 마필이 일단 선행 까고 조지고 나가는 6번 마 네온 으뜸이죠. 이게 직전에 인기 7위 팔렸는데 앞에 가갖고 다 와서 따였습니다.
6번만 내어놓든, 거기에 끝걸음 끈끈하게 보이는 8번마 승전 소식. 제가 7번마 웅진 리더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8번마 승전 소식도 여기서 바닥으로 가라앉았지만 이게 계속 착순권 안에 들어왔던 삼착삼착 했었는데요. 야, 이런 거를 기술을 한번 딱 바꿔놓으면 아예 놓고 때릴 수까지 있겠는데,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안 되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최외곽의 10번마 오라에피가 이 주행 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마필 무리하지 않게 가는 대로 문현진이가 잡고만 탔는데 여유롭게 통과를 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마필들이 이 2번마 천산수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필이 두세 마리가 더 보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그런 마필들 중에 한 마리가 달라박스가 될 건데, 한방 완장으로 때리는 것도 이 2번마 천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번마 천산수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2번마 천산수의 주행심사 모습이 분명히 끝걸음이 좀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요게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박성광이가 타고 있고 그럼 조지고 나가서 선행감을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조철이 볼 때는 6번마 네오느뜨미 얘를 편하게 보내줄 일이 없을 것 같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저는 선행을 6번마 네오누뜸이 갈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2번마 천산수하고 좀 비비든지, 자, 요런 그림을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인데요. 달라박스 대가리에 완짱 붙이는 것도 2번 천산수가 아닌 다른 안아짜리에다가 하나 붙이는 그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 6군에 또 하나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자, 6군 800m 경주가 몇 개가 됩니다. 아, 그 중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이게 3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혼전성 접전입니다. 혼전성 접전. 그냥 혼전이 아니고 인기마 한 6마리, 7마리 정도가 팔리면서 그 중에서 축을 세워가지고 짭짤한 배당에다가 또 원틀로 갖다 꽂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바로 3경주인데요. 자, 이것도 2경주와 마찬가지로 2경주는 2번마 천산수라는 마필을 제가 조금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3경주 역시도 1번마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4세 이하 마필들 게임. 자, 이 1번마 일사천리가 이게 10월 달에 데뷔전에서는 입상에 곧바로 이게 갖다 꽂았죠, 이게. 인기 4위 팔리고, 초광수의 일사천리. 이걸 우리가 한방 찍어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진 거예요.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죠.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런 게 제주경마가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제주경마가 힘들다는 건데. 자, 일단 이 1번마 일사천리가 주행재검 심사를 받을 때 5월 20일 날 그냥 꼭 잡고도 선행을 넘어가고, 직선에서도 뭐 스택기 한두 대, 스택기란다.
채찍 그냥 한두 대 툭툭 쳤는데 마필이 쭉 뻗어나가더라고요. 끝걸음도 있고. 대가리 팔리는 거예요. 1번 게이트지. 선행가지. 전현준이 탔지. 승부죠, 승부. 당연히 승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행심사 기록은 안 나왔죠. 요 바로 다음에 여기 주행심사가 있는데, 며칠 전에 5월 20일 날 목요일 날 받았습니다. 전현준이가 57km 달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뭐 주파 기록도 1분 10초대 그렇게 눈에 싹 들어오질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번 경기 이게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승부처를 잡았는데, 자, 발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2번 마 오라의 힘. 이게 여기 주행심사 때 그냥 자동빵 선행이었습니다. 자동빵. 그 직전 경기 이거 인기 대가리 팔리고 철퍼다. 하여간이 제주경마는요, 운도 50%가 따라야 됩니다. 운도. 이게 공부만 하고 뭐 조교만 보고 이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기수 말 이런 거좀 컨디션도 좀 받쳐줘야 되고, 현장에서 당일날. 아무튼 자, 이거 2번 마 오라의 힘도 선행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6번 마 전설무적 얘도 선행력이 있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는 외곽 2반매 물고 들어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얘도 선행력이 있고, 이 7번 마 천하대로도 땡바람 오는 또 밀릴 게 없는 놈이 천하대로입니다. 이것도 주행심사에서 5월 13일 날 받았는데요, 요 다음에. 장기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휘릭 하고 넘어가더니 그냥 직선에서 꼭 잡고 널널하게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 7번 요거까지 지금 철행마가 1번, 2번, 6번, 7번. 그래서 비록 1번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세 마리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선행 가는 놈. 편한 선행이 저는 그려지지가 않는다. 만약에 내일 2경주, 1, 2경주 보고, 뭐 1, 2경주 보면, 아, 그냥 안쪽에서 선행 받으면 꽂히는구나 하면은, 우리가 2경주, 3경주가 좀 힘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선행마필들이 비비건 어쨌건 부러지면,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한구라를 하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겁니다. 2경주와 3경주. 자, 그래서 요번 3경주는요, 2경주와 마찬가지로 요거 1번 마 일사천리, 얘가 승부의 키죠. 자, 인기 1위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간다. 그래서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대가리는 요놈이란 얘기죠. 대가리는 요놈. 대가리는 요놈입니다. 그래서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멋지게 또한틀 갖다 꽂을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 9경주, 12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자, 레이팅 40까지 마필들이 펼치는 오늘 첫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자, 요거 7, 9, 12 승부처는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어저께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쭉 지나가다 러닝타임 한 90분 정도부터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이면 조금만 더 가면 되겠죠? 자, 요거 칠경주.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뭐, 없을 겁니다, 이거. 팔리는 마필들의 몇 면을 보면, 1번 마, 명성올레가 좀 팔리고, 4번 탐나고, 5번 바다요정. 다 팔립니다. 그 아래 6번 작은 향기부터 10번 마 금천대부까지 뭐 일일이 뭐 마명 다 거론하기가 뭐하게 전부 다 팔립니다.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하나 잘 잡으면 갖다 꽂는 거죠. 그죠? 대가리만 하나 잘 잡으면 갖다 꽂는데 제가 어제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달라박스의 대가리입니다. 그 대신 제가 그, 인기만데, 야시가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뭐, 프레쉬를 뭘또 봐. 여기서 좀 얘기해 주면 되지.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께 방송해 주는 건데 한 번씩 보셔야죠. 보고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고 댓글도 좀 한번 써주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진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상 보면요. 물론 좋아요, 구독도 좋지만, 그 밑에 댓글 하나 그냥, 아, 조 의원 수고했다. 그 한마디 좀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꼭이 영상 보시면 보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그냥 아 조철이 수고했다 한마디 정도씩 써주면 그게 다 응원이 되는 겁니다. 응원. 그죠? 그럼 힘나는 거지. 대번 경주는 아무튼 배당이 터지는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 좀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또 1번 게이트라. 명성올레. 자, 이런 거는 불안한 인기마로 하나 분류를 해드립니다. 1번 마. 명성올레. 이것도 지금 많이 팔립니다. 직전 경주 인기 8이 팔리고 이거 배당 낼 뻔했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여기예요. 이때는 또 인기 12가 팔렸어. 그런데 4착으로 슬그머니 전개가 꼬여가지고 이거 직전 경주에 왜 인기 8이겠어요? 여기서는 인기 12에서 배당을 낼 뻔했으면 예상가들이 공부를 하면 이거는 팔려야 되는데 직전 경주 인기 8이에요. 배당판에 없다고 써 있는 거지, 그런 거는. 뭐, 마방에 전화해서, 누구 전해서, 간이양, 이게 아니고, 1번 명성올레 같은 건 이미 직전 경주에 이거 인기 8이었으면요. 없다는 소스가 싹 도는 겁니다. 없다는 소스가. 직전 경주에 걸음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근데 안 팔렸어. 없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배당판에. 그래갖고 유미라기세 이 민영신화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요것도 짭짤하게 나왔죠. 인기 6위짜리. 아무튼 1번만 명성올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딱 그만큼. 이런 마필들이 막상 승부로 한번 때리면 별로 그렇게 성공하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자, 1번만 명성올레. 뭐 팔리든지 말든지.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요거는 불안한 인기마로 하나 꺾어드리고, 자, 이번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어제 조철이 강조했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기수도 제대로 딱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거, 기승기수가 누가 타는지 한번 딱 보고, 메인으로 잡아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철이 원하는 기수로
등어리가 딱 좋게 앉았던 요 놈, 직전 경기에 방구 좀 꼈던 놈. 자, 여기까지 힌트를 좀 드리면서 이번에 배당이 나옵니다. 분명히.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경주였던 7경주 메인.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는 9경주입니다. 제주마의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자, 41에서 60까지 9경주입니다. 요거 제가 어제 100판짜리까지 하나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렸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완전히 혼전이죠. 이것도 뭐 현장 배당판은 어떻게 팔릴지 몰라도 이것도 혼전입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이 아마 한 7배 8배 최저 배당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또 뭐 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 그런 게임이고, 2번마 천지대장, 5번마 삼다소식, 그 다음에 6번 우주영병, 7번 보금산, 8번 마마공주, 9번 금누리 다 팔릴 겁니다. 금누리도 팔. 또 외곽에 이거 12번마 아라질주가 직전 경주 대가리 깠죠. 근데 이게 문현진이의 3.5km에 거기다가 또 외곽으로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구경주는 물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 100판짜리 한 놈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력으로 제가 때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받치기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주력이고 방어고 이런 거 사실은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뭐 우리는 1, 2 주력에 1 놓고 3, 4 방어, 그 우린 예상가들 만의 그 뭐 성적을 매긴다 그러나요? 뭐 이 오픈 공개하는 그 각각 예상가들의 성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수율, 환수율. 사실은 이 실전 배팅하고 환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환수가 잘 나온 경주를, 많은 경주를 적중하면은 그만큼 환수액이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을 해드리는 실전 배팅은요, 1, 2주력에 1 놓고 3, 4, 5, 아니면 1 놓고 3, 4, 1년에 한 한두 번, 두세 번, 복조로 돌리라는 승부처가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있어요. 뭐 생각,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조철이 승부처라고 했는데 복조로 돌렸다고, 한 뭐 한 몇 주 동안 뭐 찌질이 예상가니 뭐니 또 시비를 걸어주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경마에서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복조를 왜 못 돌립니까? 자, 복조 세 마리 돌리면 세 구멍이죠. 자, 1, 2, 3 복조하는 거하고 1, 2 주력에 1 놓고 3, 4, 그것도 세 구멍이에요. 자, 1, 2, 3, 4 복조하면 여섯 구멍 나오죠. 기준은 그겁니다. 여섯 배 이상 나오면 복조 못 돌릴 이유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 복조를 이 만약에 메인 승부로 잡아놨는데 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어떨 때는요 오복조, 오복조는 열 구멍이죠. 오복조를 왜 못 돌립니까? 그 열 구멍 중에 최하 배당이
10배만 넘으면 최하 배당이 1, 20배. 그럼 나머지는 다 환상적인 배당일 거 아니에요. 복주를 왜못 돌립니까, 그거를? 예상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줄 때 적중을 위한 마번을 보내드리면 그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사기라 그러죠. 매사기, 겐또. 아, 조철이 이 새끼 문자 딱 보니까 이거 내 말이 복조로 돌려도 될것 같아. 배당이 3, 4네. 왜 우리 마번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1 놓고 2, 3, 4 때렸는데 2, 3, 4가 들어오면서 배당 나오는 거 여러분들 왕왕 보셨죠? 그런 건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요번 구경주에 제가 요거를 재밌게 봅니다. 백판짜리. 어제 시어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현장에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이거 뭐 백판인데,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거 못 달고 갑니까? 각자 배팅액에 따라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빠따 세신 분들은 10만원까지도 갖다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때려야 걸리면 돈이 되지.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뭐 주력으로 노릴 놈들이 또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걔네한테 주력을 때리고 요 백판짜리는 안 꼬가는 마번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예정인데 자 아무튼 넘버 나인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무조건 오늘 시원하게 한 거라 구경주에 벤츠한테 갈 거니까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2경주. 자, 마지막 12경주는요. 야, 이거 또 드디어 한라마 1등급. 재밌는 경주죠. 우리가 2주 연장, 4난타로 때려먹은 경주가 바로 이 한라마 1등급입니다. 우리 제주제라한 예상가 중에서는 우리 이산위원이 한라마 등급을 주로 하고 안진이는 제주 승부처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 힐링 방송에서 이제 추천마 코너 할때 보면 대번 12경주는 제주 이산위원이 추천한 게 이게 6번 아 5번 마 전농왕입니다. 전농왕. 최근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부담이 이제 6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오라스타라는 마필도 한 몇승 연승이었죠? 결국은 지난주에 부러졌어요. 그죠? 오라스타가. 그래갖고 오라스타 부러지면서 미래왕자하고 뭐하고 들어왔죠? 2번, 4번 한 20몇 배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번마 전농왕이 안정적인 출마로는 이 5번마 전농왕이 맞죠. 최근 몇 연속입니까? 3연속. 2연승하고 직전 경주는 2착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이거. 저는 인기 대가리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제주 12경주 한라마 1등급. 레이팅 100에서 200입니다. 자, 1등급도 71에서 100까지가 있고, 레이팅. 자, 이 101에서 200 있고. 이게 더센 편성이죠, 이게. 자, 5번마 전농왕.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놈들 중에서 5번마 전농왕은 뭐, 별로 다른 언급 안 해도 되죠. 인기 대가리 팔릴 거고. 이거 뭐 문성호 기수가 4월 2일 날 타구 우승도 했었고 그때 당시 핸디는 57.5였죠. 57.5. 직전에는 60km다니까 2착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경주는 61.5예요. 저는 이거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다 인기 1위 간다 그래서 나까지 인기 1위 가면 그런 거는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자, 그래서 5번마 전농왕이 아닌 딴 놈을 놓고 때리는데
자, 또한 가지. 이 2번마 아마 이 한라마 1등급에서는요, 댕빨은 옛 따라올 말이 없죠. 견인불발. 참, 이거 효자죠. 지금 벌써 11살 먹었는데. 이게 39전 12승, 2착 7번, 3착 5번, 그럼 19, 24, 24번. 39번 뛰면서 24번을 3착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자, 요번 경기 저는 이거 풀어질 타임이라고 보는 게, 자, 부담 중량이 이제 59에서 직전에 대가리 쳐갖고 또 늘었어요. 62까지. 그죠? 거기다 직전에 끝걸음이 거의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 필이 바로 2번 마 견인불발이다. 이거 부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기 1위로 바람 불 수도 있고, 전농왕 5번, 2번이 아마 최저배당 갈, 그럴 공산이 좀 큰데요. 자, 이번 경주 그래서 조철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어제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다. 그리고 불안한 마필 하나 보는 거는 2번 마 견인불발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마 전농왕을 꺾고 가는 그런 경주 때문에 달러 박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농왕은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전농왕 놓고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농왕 놓고 들어가면 5번, 2번 그냥 단통으로 때려야죠.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 메인 한방 했던 나윤아기쉐 백록천지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번마 전농왕을 놓고 때리면 단방 두방 아니면 승부가 안 나는데 8마리 출제했어. 8마리. 1번마 명문군단부터 8번마 이쁘니까지 8마리가 출제했는데 이게 배당이 의외로 짭짤하고 좋게 나올 수가 있겠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그 대가리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다 공개했습니다. 수요 프레시 방송을 꼭 참고 한번더 해주시고, 이제 5월 28일 금요일 제주 경마 진검다리 UCC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최근에 조철의 주변에 안티 새끼들이 조금 기어 들어와가지고 싫어요가 요즘 최근 영상 두세 편에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조철타일 팬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좀더 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타일 구독도 조금 눌러주시고 특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뭐말 타고 내려왔더니 한 10여 분?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열몇 분 정도가 또 기분 좋게 말 타고 내렸더니 문자 입금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네, 딱한분 입금자 성함 없는 분한분 계세요. 한 분. 그러니까 그분 조철 핸드폰 요 아래 나오죠? 조철 직통 010-6529-0999. 자, 이거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이거 월정 신청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월정 신청이라는 거는 자, 한번 하루 신청하는데 2만 원인데 이 월정으로 신청을 하시면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많이 싸요. 할인을 많이 해드리니까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독고다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자, 요 정도까지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죄송스럽고, 특히나 이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이 새마을금고 번호를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금 후에는 꼭 조철의 요 직통 핸드폰 번호에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처 2, 3, 7, 9, 12. 2, 3, 7, 9, 12. 메인 승부는 7경주, 9경주, 12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징검다리 금요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